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또 포켓몬 모드가 업데이트 소식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요번에 또 트레일러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 요번에는 아마 4세대 버전? 네, 4세대 버전이 좀 이제 추가가 새롭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좀 포켓몬 업데이트 네, 소식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처는 또 여러분들께서 출처를 남겨달라고 막 이러시는데 출처는 외국 유튜버 분이신 네, 투터플레이님 내가 나중에 그 영상 설명이나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보죠. 자, A New Legion and 뭐 네, 뭐 야, New Adventure 뭐 어쩌고저쩌고 뜨네요. 네, along with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So, let's go trainer. 자, 갑니다. 자, 일단 새로운 포켓몬으로 비머니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디아루가랑 폴기아 했었을 시절에 이 비버니라는 포켓몬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포켓몬이 네 원초적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비버통이라는 포켓몬입니다. 이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노멀 타입의 포켓몬이고요. 되게 비버처럼 생겨가지고 네 뭐 비버통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네, 되게 포켓몬 진짜 게임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다. 자, 그 다음은 귀뚤뚝이라는 포켓몬이에요. 이거 귀뚤뚝이 맞나? 귀뚤뚝이 맞을걸요? 귀뚜라미였나 귀뚤뚝이었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전에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4세대 포켓몬은 뭐가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얘가 귀뚤뚝이었나?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정보 틀린 정보 있으면은 아래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아마 얘가 귀뚤뚝이었을 거예요. 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전에가 귀뚜라미? 자, 얘는 브이젤이라는 포켓몬이죠. 브이젤이라는 포켓몬인데 이제 DP에서 지우가 되게 많이 그 챙겼던 애 중에 한 명이에요. 얘 막 그 뭐지? 뭐 아쿠아제트 쓰고 그랬는데 되게 멋있는 포켓몬이죠. 되게 귀여워요. 자, 뒤에 달리는 거 봐. 아, 얘 추가되면은 얘 나중에 잡아야겠다. 자, 그 다음은 얘가 브이젤 다음 지나가 보였더라? 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얘 다음 지나가 뭐였지? 잠시만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하나하나 찾으면서 보지 뭐. 자, 브이젤 다음에 이제 플로젤. 아, 플로젤이라는 포켓몬이네요. 자, 플로젤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뭐 브이젤이랑 딱히 모델링은 변경된 게 크게는 없는데 네, 아무튼 뭐 플로젤이라 얘가 아마 이어로비였나? 얘가 이어로비였던 걸로 아는데 이 포켓몬이 아마 이어로비고 네, 얘 진화가 이어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니다. 얘가 이어롤이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알아보고 좀 했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 자, 얘가 이제 이어롤이에요. 이어롤과 이어롤. 네, 여러분들 차이 잘 두셔야 돼요. 얘가 이어롤입니다. 네, 이어롤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얘 되게 섹시하게 생겼어. 생긴 거 되게 섹시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엔 히포포타스라는 네, 포켓몬입니다. 자, 얘가 이제 히포포타스라는 포켓몬인데 얘가 이제 지나면 하마돈이었나? 그 포켓몬으로 변하는데 되게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센 포켓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하마돈일걸요? 얘가 하마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 얘가 하마돈이고 그 다음 아까 얘가 히포포타스라는 네, 그런 포켓몬입니다. 기본 효과로는 제가 알기로는 모래바람 효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나오면 하마돈도 한번 실전용으로 한번 써봐야겠네요. 괜찮은 포켓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포켓몬 새로운 환상의 포켓몬인가요? 얘가 환상의 포켓몬인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또 추가된 포켓몬입니다. 자, 보시죠. 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포켓몬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트레일러 만들 때마다 되게 멋있게 웅장하게 만든다? 자, 지금 이제 마나피라는 포켓몬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나피가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마나피라는 포켓몬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뭐 아무튼 마나피라는 포켓몬이고 DP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얘가 피오네였나? 아마 그 포켓몬인 걸로 아는데 마나피 진화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화전? 피오네. 그래, 피오네라는
네, 피오네라는 포켓몬입니다. 자, 얘는 이제 뭐 아까 얘는 마나피였고요. 네. 자,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more coming soon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것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트레일러가 공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사실상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이 마나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4세대 포켓몬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4세대 포켓몬의 업데이트가 더 되면은 이거보다 더 멋진 포켓몬들 이거보다 아마 지금 이제 나온 게 얼마 안 됐으니까 4세대 포켓몬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도 또 업데이트 소식 있으면 또 가져와 보도록 네 할게요. 미안합니다. 아 네 발음이 안 돼 오늘. 아무튼 뭐 여러분들 네 항상 제 방송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께 유용한 소식 네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재밌는 또 포켓몬 모드 뭐 아니면은 뭐 또 재밌는 뭐 또 다른 포켓몬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